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성파 시민 여러분, 저 더불어민주당 성파갑 조재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적 무능과 부패를 심판하고 다시 서는 대한민국 경제 반드시 반석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조재희! 조재희! 성파 재건축 문제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풍납 토성 지역의 문화재와 주거가 공존하는 신도시 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크리오의 중학교 임기 내에 반드시 설립하겠습니다. 저희 공약 똑바로 해서 1번 조재희 분명히 실천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네, 제가 우리 송파 주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아주 쾌적하고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넓은 공원과 넓은 도로 또 쾌적한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쾌적하기는 합니다만은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1세기형 도시로 변모해야 됩니다. 송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송파갑 지역에만 해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30년, 40년 지나서 이렇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주민들 편에서 재건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주민적 입장에서 이것을 해소하고 빠른 속도로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 송파에는 풍납 토성과 같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성 백제 시대의 유적인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새로운 도시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하는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주 아름다운 한강변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에 지금 교육시설로서 중학교 설립이 새로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멋진 중학교를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학교를 신설하고 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과정들을 경영 관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지어서 멋진 중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